호기심 아파트. 친구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 여기에 눈길이 더 갔을 거예요. 잡아요. 와, 정말 화려하고 요즘 핫하고 신상 과자들로만 그리고 음료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알던 만두, 비빔면 이거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케빈이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런 맛들로 된 과자라. 와, 굉장히 신기한데 그래서 준비한 게 여기 보면은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케빈이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월드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이미지는 요거 굉장히 궁금해요. 우유 식빵 맛.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요거 궁금해요. 고기 만두 맛이 정말 날지 과연. 그러면은 첫 번째 조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는 Number 6. 9. 만두, 김치만두 맛. 자, 김치만두랑 같이 붙을 과자는 Number 7. 7번. 볶음짜장 그 양파 맛. 과자랑 이렇게 붙습니다. 자, 다음 2조 뽑도록 하겠습니다. 2조. 8번과 10번. 5번과 6번, 5번, 6번. 음료끼리 붙었습니다. 오, 이거 완전 랜덤인데. 1번과 녹색 번호 3번. 두 개가 붙었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버터 간장 맛 비빔칩과 옥수수 초콜릿이 이렇게 결투를 맺습니다. 자, 이제 조 추첨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케빈의 이 신비한 과자 먹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월드컵 우승컵은 누가 가져갈지 기대해주세요! 자, 신기한 과자 월드컵 첫 번째 조의 결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볶음짜장 맛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양파 맛 과자의 색깔이 약간 좀 짜장 색깔이 나는 거? 그 정도? 그 향은? 오! 짜장 향이 제대로네? 자, 과연 요거는 김치 향이야. 그리고 이미지는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감자칩에다가 약간 조금 뭔가 김치 시즈닝이 들어간 느낌? 일단은 이미지상으로는 요게 이상할 것 같아. 자,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이기 때문에 일단 신중해야 돼. 먼저 짜장부터. 일단 이 월드컵 자체가 이 중에서 진짜 못 먹겠는 거, 최악의 과자를 뽑는 월드컵이라 그런지 솔직히 요거 우승 후보였거든요? 나쁘지 않네. 자, 두 번째. 감자칩에 그 칩이 딱 씹히는 순간 그 김치의 향이 싹 옵니다. 이 김치에 그 라면 스프 있잖아요. 라면 스프 너무 맛있는데? 그럼 결정했습니다. 최악의 과자는 처음에 먹을만 했는데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볶음짜장 양파과자가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2조의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조는 제일 궁금하다고 했던 고기만두 맛까지 맛있으면은 이 회사는 그 케빈 회사다. 아니, 케빈 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케빈이 좋아하는 회사. 그리고 요거는 참깨라면 있잖아요. 그 참깨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케빈이 참깨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케빈이 하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대중이랑 또 멀어질 수가 있어. 대중성과. 요것도 신기하다. 할라피뇨 마요네즈 소스가 또 있어요. 이거 소스 못 참죠. 요거 괜찮을 것 같고. 자, 궁금했던 고기만두 맛의 이미지 봅시다. 진짜 고기만두 향이 난다. 오! 요거는 진짜 그냥 완전 일반 감자칩. 자, 이제 2조의 경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깨라면 과자 선수 케빈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맛이 부족해. 그래서 이 소스가 있는 건가? 여기다가 이 할라피뇨 소스를 한번 뿌려볼게요. 소스가 있는 이유가 있었네. 이게 그다지 맛이 확 빠지가 않아요. 봐봐. 소스 필수. 소스가 있으니까 이 소스, 근데 이게 거의 과자 맛이 아니라 이 소스 맛인데 약간 조금 애매해요. 자, 이번엔 궁금했던 만두. 그냥 눈 감고 이 과자를 딱 대면은 뭐야? 누가 막 고기 만두 먹어? 할 정도의 그 향이에요. 먹는다. 케빈의 표정으로 결정이 났죠? 친구들, 케빈은 뭘 고를까요? 맞아요. 참깨 야채 과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별로 2조의 우승자는 참깨 라면. 자, 다음 3라운드는 우유맛 나는 그 탄산 음료 있잖아요. 여기에 우유 식빵 맛. 굉장히 신기합니다. 요거 케빈이 궁금했던 거. 그 다음에 김치 에너지 맛이 또 뭐야? 이거 누가? 그러니까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난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진짜 이해 안 돼. 일단 그래도 먹어볼게요. 이게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그냥 먹기만. 이 탄산음료와 우유 식빵 맛이 궁금하다. 근데 요거 제가 잠깐 후기를 들었거든요. 요게 제일 최악이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이상할 것 같아. 우와, 대박! 식빵 향이 난다, 대박! 요거! 요거 향은 오히려 괜찮아요. 그 김치 향이 확 안 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근데 향으로 좀 자극적인 건 요거.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와! 알겠어. 일단 알겠어. 이거. 이걸로 입가심 해야 될 것 같아. 제발 입가심 되라. 에너지 내자. 김치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거 그냥. 여기 보면은 스트로베리라고 적혀 있어요. 스트로베리. 딸기 향이 많이 들었네. 오히려 김치 뭐 이런 게 안 들어갔고. 이게 입가심이 싹 간다. 이거 일단 최악. 요거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이 맛 알죠? 이 밀키 땡 맛. 이게 하나도 안 나고 그 우유 식빵 있잖아요. 그 식빵 맛이 확 나는데 그 액체랑 고체랑 합친 이상한 맛이 나요. 이거 이상해. 요게 다음 라운드로 갑니다. 이거 최악이다. 이거 괜찮네요. 이제 바로 이어서 4조의 대결 합니다. 4조의 대결. 짜잔! 케빈도 좋아하고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좋아하는 그 비빔면 맛의 과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기존에 그 오징어 땅콩볼이 동그랗잖아요. 그 위에 초코가 덮인 것 같아. 요거는 맛있을 것 같아. 이미지 갑니다. 그 옥수수칩 있잖아요. 이 오래된 과자 인기 많은 그 옥수수칩 모양이랑 너무 똑같고 향은 탕수육 향 같다. 탕수육. 우리 친구는 탕수육 좋아하죠. 이게 탕수육 과자 아니야? 일단은 향은 그 비빔면 향이 안 난다는 거. 자, 그리고 요거 이미지 봅시다. 그 딱 이미지는 우리가 그렸던 그 상상 그대로 막 볼게요. 이건 단면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봐요. 겉에 초코, 안에 그대로 오징어 땅콩 과자. 안에는 짭조름하고 겉에는 달아가지고 단짠 그 단짠 느낌 확 나면서 요거 맛있네. 그 다음에 그대로 비빔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워. 끝에 매운 게 확 들어온다. 바로 골랐습니다. 이 둘 중에 최악은 비빔칩. 그 돼지 눈이라는 게 있잖아. 둘 다 괜찮은데 이 중에 최악을 고르자면 요거. 자, 이어서 마지막 5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빔칩 버터 간장 맛과 옥수수 초코. 이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발려있고
향도 달달해요. 그 버터 향, 버터 간장. 케빈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요거 일단 색깔, 우와! 이 초콜릿 중에 그 아삭아삭 씹히는 그 초콜릿 있잖아요. 요거와 옥수수가 만났습니다. 오, 요거 막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옥수수 좋아해요. 초콜릿도 좋아해요. 이게 합쳤더니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한 게 나와요. 이거 그대로 여기로 일단 점 찍어 놓을게요. 이거 최악 갑니다. 먹을게요. 결정! 이거 진짜 이상해. 이거 진짜 이상해. 자, 이제 예선이 끝났습니다. 지금 영광의 얼굴도 보세요. 예선에 올라간 볶음짜장만. 참깨. 이름도 언급하기 싫은 이 음료, 그리고 비빔집과 역시 두 번째로 언급하기 싫은 우승 후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라운드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다섯 개의 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짝이 안 맞아. 그래서 일단은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맛있는 거를 골라서 제거를 하고 네 개의 과자로 월드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여기서 맛있는 거는 솔직히 이 볶음짜장 양파 과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조추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2번 이렇게 붙고요. 자연스럽게 이 3번, 4번 과자와 음료.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맛 잊혀지지가 않아. 이거 1년, 2년 지나도 나는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약간 잊혀졌거든요. 요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악일 수도 있어. 이 중에 최악의 과자는 긴장감 전혀 없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옥수수 초콜릿입니다. 결승에 올라간 걸 축하해. 요것도 이 둘 중에 이 음료의 맛은 기억이 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내가 왜 최악으로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어. 대망의 결승전! 음료의 대표 주자. 우유식빵 맛과 탄산음료가 만났다. 그리고 케빈이 좋아하는 옥수수에 케빈이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 만났는데 최악의 초콜릿? 결승전. 요거는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볼게요. 최악 결승전이니까 이만큼이어도 맛이 확 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케빈의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케빈의 입맛은 맞지 않는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교롭게도 둘 다 될 건데 요것도 다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빈의 마음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제1회 신비한 과자 월드컵 우승자는! 우승자! 우유식빵 맛 탄산음료입니다! 자,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맛없는 걸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끝나는 방송. 친구들 호기시 아파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